때는 파야흐로 2년 전 헌터팡은 우리나라에 유기된 늑대 거북을 찾기 위해 2년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으나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한 채 1년 3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현재로부터 약 9개월 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늑대 거북이가 생태교란정이 되기 전부터 야생에 있는 늑대 거북, 방생된 늑대 거북을 오래전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보를 받은 포인트를 가봤는데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찾던 와중 늑대 거북이 생태교란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도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늑대 거북을 포함한 다른 거북이도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생태교란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늑대 거북, 리버코터, 붉은기 거북 등등 전부 다 민물 거북이인데도 불구하고 70% 이상은 바다에서 제보가 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말 비싼 녀석은 1,000만 원까지도 가는 거북입니다. 근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돌이 현무암이나 화강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판포포구에서 들어온 제보였습니다. 제보자분께 물어봤어요. 어디에 있냐니까 정말 바다 한가운데에 저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보는 늑대 거북인데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제보자분께 물어보니까 해운대에서 놀던 중에 갑자기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제보는 붉은기 거북인데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포해변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경포해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서 물로 들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보는 리버쿠터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포항에 있는 해수욕장을 걷다가 제보자분이 발견을 하셔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저장은 못했지만 늑대 거북이 또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제보를 하나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누군가가 바다에 풀어놓은 겁니다. 이 녀석들이 스스로 바다에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수지 지역을 통해서는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정말 희박하고 요즘 이런 거북이들 방생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슈를 하지 않으려고 애초에 방생하면서 죽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방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현재도 늑대 거북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많은 포인트를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늑대 거북이를 잡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어디냐? 일본입니다. 그곳에 가서 늑대 거북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추배름 나오면 심각해지지가 않아요. 알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일본 갈 건데 혼자 비행기 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여러분, 린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침 7시 비행기인데 현재 시각이 새벽 3시거든요. 너무 빨리 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이 늑대 거북이 여행에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안 오시네요. 약속 시간이 3시였... 리발 속았나? 일본 미아 되는 거 아니야 리발? 자, 여러분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 이분은 거의 실물을 공개하지 않고 유튜브를 해서 100만 가까이 되신 분인데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흥님입니다. 다흥님. 일본 같이 가기로 했는데 포인트를 조금 봐두셨다고 해요. 제가 벌써 두 번 갔다 왔죠. 개체 수가 많나요? 4만 마리 정도. 몇 마리 잡으셨어요? 6마리요. 아 그래요? 확률이 적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착했습니다. 저기 앞에 타신 분은 다흥님 직원으로 계신 민돌디님이라고 너무 잘 잡으시죠?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거북이 왜 있어? 일단 잡아볼까요? 이거 뭐예요? 거북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남생이에요 남생이. 이 남생이가 여기서는 심각한가요? 남생이도 일본에 원래 살긴 하는데 향종이랑 섞여가지고 유전자 뿌리 오염이 된대요. 교란종인가요 그러면? 애매한 거예요? 와, 얘는 향거북과라서 냄새가 진짜 그래서 나는구나. 네, 지금 방어액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막 포인트에 도착했거든요. 아, 오줌 냄새가 나. 아, 이 리발레키들.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여기에 다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교란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 임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늑대 거북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잔 지 한 36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다 영상이야. 얘네 여기 사는 거예요? 네, 다 이쪽에 사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 못 살아요, 늑거비. 그렇죠, 얘네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기 보시면 민돌디님이 통발을 들고 가시는데, 거북이를 잡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통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통발을 설치를 해두고, 직접 보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거북이 통발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입구가 되게 큰 통발인데, 한국에서 판매를 안 해요. 미끼는 전갱이랑 고등어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어, 딱 쳤다. 오! 황소개구리죠? 남아소거구리. 이 수로에 별의별 놈들이 다 산다고 해요. 미국까지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남생이 거의 생태 교란 저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설치했고 여기 좋은데요? 여기도 똑같이 전갱이를 잘라가지고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고 오이씨 이거 뭐야? 왜요? 아, 널려있구나 그냥. 미국까지 또 있다. 우와 수컷 크다 저거. 야, 널려있습니다 그냥 미국까지. 지금 통발 4개를 다 설치를 했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경고판이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예초하다가 물린다고. 정확히 늑대거북이죠? 또 다른 포인트 나왔는데 엄청 넓습니다. 오오오 남생이 같아요? 당연히 잡으러 내려가셨어요. 땅 파고 있네. 아이세요. 어, 아이고. 이거는 뭐한테 물린 거거든요. 늑거북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냄새 한번.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낮에 한 2시간 정도 봤는데 없어가지고 밤 늦게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라삭라삭. 밤이 돼서 다시 왔습니다. 2시고요 새벽. 통발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발. 오, 뭐야? 황소개구리. 뭐 있는데요 또? 이야, 미국까지들이랑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는 먹이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더 많이 꼬이긴 하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서 그 장면은 민철이가 개구리 숨졌습니다 여러분. 저 통발은 다시 던져놓고 내일 또 확인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던져올게요. 통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싹 다 남생이죠. 지겹지도 않게 계속 나오는 거. 미친 듯이
나온다. 남생이만 뺀 다음에 여러분 다시 담가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던져줄게요. 그리고 요 남생이들은 더 멀리 꺼져라. 여러분 차에 통발이 두 개가 더 있어가지고 다른 포인트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유 포인트 왔는데 우와 이거 족대 있었으면 잉어이 천 마리 잡겄다. 환경 너무 좋은데요. 여기다가 통발 두 개를 마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저쪽으로 던져올게요. 내일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잡으러 다시 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포인트를 구글맵으로 잠깐 봐놨거든요. 거기로 가서 낚싯줄에 낚싯바늘 달고 설치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통발을 확인하러 도착을 했는데 통발이 털렸습니다. 여기도 마을 주민들 왜 꺼져. 여기 마을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가져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마지막에 났던 통발 두 개 있죠. 그 통발을 확인하러 한번 가보도록 아이 씨발 새끼. 저런 포인트 옮기는 와중에 황소개구리 더럽게 큰 놈 하나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뜰채로 잡아보신다고 합니다. 나이스. 와 사이즈 봐라. 얘는 늑대거북 미끼로 쓸게요 여러분. 아 여긴 있네. 아마 입사했을 거예요. 죽어도 돼요. 하나 더 있어요. 물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너무 먹어요? 아 아직 너무 물고기나. 낚싯줄에다가 생선 미끼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고 설치해보러 가볼게요. 던져주고 남생이 세 마리 죽어있다고요? 여기다 통발 설치해놓고 남생이들 여기다 갖다 버리고 늑대거북이 그냥 가져가서 영상 찍고 남생이도 여기서 찍으면 일본에서 욕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고? 네. 아 너무 불쌍하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 두 개만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왔는데 여기다가 나머지 싹 다 설치하도록 할게요. 플라이어 그래. 마지막 거도 반대편에 설치를 해줄게요. 개빡세요. 개빡세. 개체수는 많은데 타지 와가지고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 개 힘들어요.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처먹고 올게요. 라삭라삭. 밥 먹고 대략 한 시간가량 노가리를 까다가 낚싯줄을 놨던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 위에서 건 게 있거든요. 이게 왜 줄이 일로 와 있지? 위에 올라 있어요. 뭐지? 다 따였는데? 위에 올라올 순 없는데? 여기는 미끼를 새로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떨궈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무게감 어때요? 아무 무게감 느껴지는데? 두 개 따였네. 자, 여기 두 개 새로 걸게요. 이것도 마저 던져놓고 다음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도착. 수고했다. 가운데 거 따였네. 조금 해져 있어요. 뜯어 먹은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없죠? 여기 가재가 먹었네. 이거는 뼈밖에 안 남은 거는 가재가 먹은 겁니다. 가재들 아팠으면 좋겠다. 여기 하나 더 있죠? 네. 저기도 없으면은 다시 달아놓고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둘이 없어요. 둘이 없다고? 끊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30km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래 드리면 가능하죠. 통발 설치하죠. 좋습니다. 저희 통발 하나 주었는데 거북이용 통발을 우연히 주었어요. 그걸 한번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거북이 통발입니다. 별로 거북이가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설치해줄게요. 그러면 30분 뒤에 왔는데 대박. 거짓말. 새우가 그냥 겁나 많아요? 미국까지도 있거든요. 자 다리 부인 가볍나요? 네. 미끼도 안 따였네 이거. 거기도요? 하나 따였네. 넣어놓을게요. 네. 자 여러분 내일 밤비행기로 복귀 날인데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낚싯줄 던져하던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다 따였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늑대거북 보시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똑같았어 지금. 두 개 따였네 이거는. 다음 포인트로 갈까요? 제일 기대했던 대로 가죠. 아 그냥 여기는 뭐 떨궈이죠. 제발. 드디어 마지막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와 다 따였다. 한 건데 없고. 어? 끊어졌네 아예. 늑대거북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미국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공항시간 3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와봤습니다. 제발 뜯어갔고요. 바늘까지 뜯어갔어요? 헥타 거북인데 이거 통발 없죠 사장님? 아하 한국에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걔 목구멍 속으로 군소를 그냥 있는 힘껏 밀어넣 잠깐만요. 왜 그래? 드디어 왔어. 내가 드디어 왔어. 뭐가? 늑대거북 제모가 드디어 왔어. 아 난 또 뭐라고. 밥 먹으러 가자. 저기 은혜야. 어 설마. 나 가야 돼. 지금? 은혜야 라운아 미안해. 나 금방 갔다 올게. 하 내가 미친 새끼를 만났네. 나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여러분들 생물 유튜브랑 돌아와서 오세요. 그렇게 헌터팡은 가족보다 소중한 거북이를 만나러 출발했다. 자 여러분 4시간을 달려서 구독자분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구독자분이 여기서 낚시로 걸었다가 줄이 터졌다고 해요. 그 포인트를 찝어줬는데 포인트의 넓이가 자 이렇습니다. 잡은 위치는 요쯤이라고 하셔가지고 늑대거북이 이 근방에서 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물 밖으로 수시로 코를 내밀어서 숨을 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까망형님이 또 달려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까망형님 오시고 날이 좀 어두워지면은 2박 3일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잡을 때까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4일 뒤에 라온이 돌이에요. 리발 돌잔치 전전날엔 들어가요. 은혜한테 욕 안 먹어요. 그리고 이 저수지가 굉장히 오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오지에 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괘씸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나한테 걸리면은 죽는다. 미안해 미리.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마 못 잡을 거야. 저 우선 저기까지 둘러보고 왔는데 저기 사람이 계시고 해가지고 이 늑대거북이 인기척이 민감할 거예요. 거북이가 느리다고 이미지가 박혀있잖아요. 근데 이 거북이를 깨야 눈치가 겁나 빠릅니다. 술자리
해서 눈치 게임 시작 1 바로 외친 애기가 거북이에요. 아이고 형님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이고 오랜만이야 무슨 컨셉이에요. 자 여러분 제보자분도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에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동호회 동생 한 명이 안 딸려온다고 하면서 땡겼는데 뒷발이 바늘이 딱 걸려가지고 끌려왔는데 보니까 움직임 일반 붉은기 거북이하고 틀리더라고요.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한 30 등값만 한 30 정도 된 거예요. 아 크다. 119 전화 했는데 네. 안 오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원래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뻘 같았는데 제보자분이 생각보다 뻘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속았다. 계속 찾고 있는데 여기가 엄청 뻘은 아니지만 좀 뻘이라서 만약에 이 늑대거북이 이런 지능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못 찾습니다. 자 여러분 수색을 어느 정도 했는데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여기다가 세대를 설치해놓고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멸치 같은 거를 사왔습니다. 자 이렇게 낚싯대 세대를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요. 저희는 차에서 대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방울 달아줄게요. 방울 없잖아요 형님. 아 그래? 그럼 우리 여기 계속 이거 보고 있어야 돼요.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입질이 없어가지고요 현재 시각이 새벽이거든요. 몇 시간이에요? 3시간. 그래서 저희 차에서 조금 있다가 확인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여보세요. 형님 롯데스 롯데스 아침이야. 어 씨 나가 다행히 낚싯대는 있습니다. 대박. 있어? 없어 미끼가 있나 없어. 어 싱싱해. 아 던져올게요. 다음 거. 왜 무겁지 이거? 청태야? 응 없어? 건들지도 않았다는 건데 이거는 블루길이다 블루길 도망갔어요. 이런 블루길들이 원한 거 아니니까 미끼를 안 물 수밖에 없어요. 먹이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낚싯대 하나는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여러분 갑자기 비가 옵니다. 홀리 쉣더퍼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차 타고 4시간 와서 1박 2일 동안 촬영한 거 하나도 없어. 비가 어느 정도 그쳐가지고 약간 상류거든요.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블루길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 있다. 여기 수소곤충이 많네. 물자라 물자라 송장 헤엄치개라고 하는데 침이 있어가지고 여기 쏘이면 겁나 아프다고 해요. 버려. 이거 개아제비 물속 사막이라고 하죠. 버려. 뭐야? 미꾸라지 맞아요. 생겨? 늑대거북 낚시 미끼. 얘 좀 특이한데? 얘 놔줘야겠다. 종개 종류 중에 보호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얘는 방생. 근데 일단 건져보시죠. 혹시 모르니 잡혔어 이거 봐. 미끼를 건들지도 않았어. 진짜 개빡세다. 미꾸라지 끼고 블루길 끼고 플라이어 가래. 낚싯대 3대 다 펼쳐줄게요. 플라이어 가래. 밤이 돼서 확인하러 왔는데 비가 여전히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네 없습니다. 두 번째 거 없고 세 번째 거 없고 섬에 놨던 거 걷어볼게요. 뒤로 팽팽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형님 천천히 천천히 터진다. 청태인가? 청태요. 다음 거 없어요. 형님 마지막 거 제발. 뭐 있어 있어 있어. 뭐 있죠? 어 속에 있다. 형님 진짜 장난치면 안 돼. 진짜로? 찐이에요? 아니 아니 이게 청태 걸려서 디디디디디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손맛이야. 아니라니까. 아 청태 맛이었어? 청태 맛있네. 과연?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무냐? 미끼가 그대로네. 이것도 제가 방금 걷어봤는데 그대로 있네 그대로. 어떻게 된 거야? 이 때문에. 제보자님 장난입니다. 2박 3일 있었는데 오늘만 날이 좀 괜찮아요. 어제 그제 다 비오고 자 여러분 결국에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오 좀 만나볼게요.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3주 동안 제보를 또 두 건을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보 보시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곳에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포인트를 물어봐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가 또 다른 제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부산인데 9초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두 녀석 다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살짝 한눈판 사이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박 3일 여정으로 부산에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제보를 하나 더 받았어요. 새끼를 잡아놓으셨대요. 다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큰 놈도 잡으셨답니다. 이거는 불과 2일 전에 잡으셨다고 하는데 한눈판 사이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녀석은 오늘 잡은 거라서 잠깐만 살려놔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원이라고 합니다. 부산 내려가는 길을 창원으로 틀어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같이 일하시는 친구분이 잡으신 건데 사이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늑대거북 발견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호. 아 여기 있나요? 오 진짜 늑대거북이네. 와 이거는 번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알을 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얘네가 2022년 10월 28일부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수입이나 전부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한 크기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끼를 깐 거예요. 이게 이틀 전에 없어진 거고. 아 딱 장갑만 하네. 그럼 얘는 논에서 나온 거예요? 논에서 나왔어요. 네. 어떻게 논에서 나왔지? 위에 저수지에서 내려온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또 다른 사진도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아, 그거 사이즈가 엄청 커 보이던데. 이 정도 될 거예요. 와.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네.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알아서? 그 무서운 애를 알아서 네. 처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녀석도 이런 논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 논
논에서 발견됐다고. 다 논에서요? 오늘 이것도 저 논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이런 논밭에서 발견한 게 정말 심각한 거고, 아까 그 조그만 애는 100% 새끼를 깐 겁니다. 절대 그만한 애가 방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기에 새끼를 깠다는 거는 얘들이 적응을 해가지고 붉은기 거북이처럼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천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열심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선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원래 가려던 부산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녀석은 너무 안타깝게도 새끼지만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는 차마 먹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 꼬리 같은 거 상태를 보시면은 구절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상태가 좋고 너무 자라기 좋은 환경에서 얘네들이 서식을 하고 생태 교란종으로 계속 뻗쳐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저는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큰 녀석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부산의 제보바다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원 같은 구성이 돼 있는 곳이고 여기서 2박 3일 정도 계속 찾아볼 예정인데 일단 이 늑대거북이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이트피쉬들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물고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는 낚시로 해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저거 뭐야? 거북이 형체인데? 잠시만요. 거북이거든요? 아 들어간다. 늑대거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붉은기 같아요. 자 여러분 우선 여기에 늑대거북이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 지류로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번식을 하거나 하게 돼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저쪽 밑에 이어진 강이나 이런 데로 다 퍼지는 겁니다. 잠시만요 저기 있는 것 같거든요. 거북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늑대거북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확인을 위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잡았다. 오케이. 아 아니네. 붉은기입니다. 붉은기. 아 늑대거북인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폐기 처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3바퀴째 돌고 있거든요. 계속 한번 돌아볼게요. 네, 여러분 정확히 12바퀴 돌았는데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내일 낮에 일광욕하는 애들을 좀 보려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날 오전에 다시 왔습니다. 거북이 발견. 아니 제보자분이 네. 보내주신 게 저 뒷발도 있잖아요. 되게 두껍고 발톱 같은 것도 엄청 날카로워. 아니야 사진 보내주신 아, 등값도 비슷하고 제가 봤을 때도 저 녀석이 맞는 것 같은데. 종류는 제가 봤을 때 중국 줄무늬 목거북이라 해서 보석거북이라고 불리는 거 있거든요. 저도 생태의 교란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보자분이 주신 건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근데 저 녀석 퇴치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와 개 튄다. 죄송해요 여러분 못 잡았어요. 일단 그래도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도 포인트가 너무 넓어가지고 제보자가 발견했던 동영상 속의 장소로 왔거든요. 이런 풀숲에 얘네가 올라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견하기가 정말 희박하긴 합니다. 일단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 저기 멀리 거북이로 보이는 형체가 있는데 거북이네. 늑대거북 같진 않거든요. 일단 한번 몰래 저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 아 물로 들어갔다. 저기도 거북이 한 마리가 대가리 내밀고 있는데 늑대거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뾰족해야 돼요. 그리고 제보자분이 알려주신 곳이 물과 좀 먼 곳이거든요. 거기에 올라와 있다는 거는 알을 깔려고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이런 풀밭에 애들이 났기 때문에. 자 일단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폭이란 없습니다. 아참 그래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로 오는 도중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가 망가졌습니다. 미안해 붕붕아. 미안해 붕붕아. 여기 다 들어가 있네. 아유 미안해 붕붕아. 내가 고쳐줄게. 늑대거북 잡고 그렇게 헌터팡은 차만 부서지고 늑대거북은 결국 잡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2주가 흘렀다. 자 여러분 2주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제보를 받았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유튜버 다항님한테 제보가 와서 의정부 쪽으로 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사이즈의 녀석은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멀리서 찍은 거기도 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요 리발 제발 잡고 싶다 진짜로. 지금 저기에 거북이 같은 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쟤는 딱 봐도 붉은기 같습니다. 와 여기는 뭐 아쿠아리움 아니에요? 근데 잉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북인지 잉어인지 헷갈립니다. 거북이 이렇게 한 마리 발견했어요. 쟤는 우리나라 토종 자라입니다. 잡으면 안 돼요. 양식만 처먹을 수 있어요. 지금 또 뭐 한 마리 발견했는데 또 자라갔습니다. 여기 자라 양식장이에요 여러분. 자라가 진짜 개많네요. 저기 또 다른 거북이가 떴는데 붉은기 같습니다. 찾았어요? 아 잡았다. 아 삭대가리 같네 저거. 저것도 자라인가요? 아주 공룡인 척 리랄병을 하고 있는. 아유 죄송해요. 저런 방금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인기척이 들리니까 자라가 저 안으로 숨었거든요. 보이시죠? 자라 대가리. 그러니까 얘네들도 땅을 파거나 이 자라들이 저런 돌틈에 숨어버리네요. 늑대거북이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감안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침 10시에 여기 도착했는데 지금 오후 5시입니다 7시간 동안 해 처만지면서 찾고 있는데 없습니다.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뉴페이스 등장합니다. 맥입니다. 맥이 매운탕 개맛있겠다. 꺼져 스마일 할까요? 그리고 그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나레이션 따위에도 왜 이렇게 텐션이 하늘로 솟는 것이냐. 바로 잡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새끼 늑대거북이를 잡았던 그 논에서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또 다른 새끼 거북이를 한 마리 더 잡았고 손바닥만한 늑대거북이 또 잡았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가 창원이거든요. 5시간 또 운전해서 가야 돼. 리바우. 자 여러분 지금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이건 지금 작은 거구나. 이야 또 잡혔습니다. 작은 게. 와 이거는 번식을 해가지고 몇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위 저수지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손바닥만한 크기를 또 잡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야 이게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진짜 우와 자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우와 씨. 이야 대박. 자 여러분 진짜 이거 근데 저번에 잡으셨다가 놓치신 거 있으셨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큰 놈이에요. 또 다른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건... 그때 난 얼마나 했나요? 요 정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럼 확실히 그 사이에 자란 건 아니라 다른 놈입니다. 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번식이 돼서 자란 거거든요. 이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향기를 타고 네. 가다가 네. 바퀴에 걸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방 맞은 그게 있거든요. 아, 이 향기에 뭐 씹는 바늘 같은 곳에 박혀가지고 다친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바둥바둥거리다가 저희한테 잡힌 거. 그럼 그 밑에 애들이 숨어있는 거네요. 네, 논 밑에. 논 밑에 몇 시쯤 잡힌 거예요? 한 5시쯤. 그럼 개체수가 지금까지 보신 것만 몇 마리인 건가요? 한 4마리 5마리 본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이러다가 붉은기 거북이처럼 전국에 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라가 아니라 딱 봐도 늑대 거북이 맞습니다. 얘네들이 여기를 건들면은 화를 내거든요. 특히 엉덩이를 치면은 화를 내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때 절대 앞에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목 길이 또한 요 정도는 늘어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미쳤네요. 자 크기를 비교해드리면은 요렇습니다. 이 녀석이 요만큼 자라는 데까지 1년이 안 걸립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알을 낳을 수 있는 상태로 크기까지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번식이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보셨죠? 그리고 늑대거북은 여기를 잡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발톱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은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발로 긁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큰 놈이 여기서 나온 네, 거죠? 큰 놈이 여기서 나온 거. 와 그럼 여기 논에 지금 다 퍼져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를 다 돌아보려면 한 몇 평 정도 돼요? 8만 평. 8만 평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저수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참을 차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넓은 논에 솔직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수지에 왔는데 여기에서 뭐를 발견해 놓으셨다고 하거든요. 거북이 시체라고 하는데 이야 이것도 사이즈가 상당하네. 요거는 자라갔습니다. 이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저 논으로 거북이들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수지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쪽이 아마 제일 많긴 할 겁니다. 저쪽에서 늑대거북들이 저 위에 저수지에서 타고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으로 가서 터전을 찾은 것 같은데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새 제보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다른 이 근처에 있는 논에서 발견됐다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 논이 다 필두가 저기 저수지인가요? 아니에요. 이 동네에 저수지가 많아요. 각지에서 이제 나오는 거구나. 근데 작년에 농 작업했을 땐 이런 거북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 심해요. 그러면 작년에 알을 까서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잡았어요! 지금 저쪽에서 소리가 질려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미친 거예요. 잡으셨어요? 네. 잡았다고요 진짜로? 우와 새끼예요? 새끼 맞아요. 우와 어디 있었어요? 여기 나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와 예 맞죠? 맞아요. 미쳤다. 우와 여기 있었다고요? 네. 우와 말도 안 되는데? 우와 얘는 좀 더 큽니다. 우와 얘는 화도 내네. 미쳤다 진짜 개체수가. 와 늑대고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고요? 네. 약간 삘인데 이라고 계속 한 곳에만 주시하고 있으니까 대가리 맞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 딱 내려가려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요? 네 바로 들어가서 와서 이렇게 발로 끄지내니까 우와 이게 여기 있는 게 대박인 게 왜냐면 지금 수온이 30도가 넘어가요.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다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꼬리는 지금 팔딱거리잖아요. 야 이런 데서 요런 애들 먹으려고 들러 들어왔구나. 와 진짜 잡았습니다. 이만큼 개체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자생입니다 여러분. 지들끼리 알을 깐 다음에 번식을 한 개체예요. 씻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와 맞습니다 늑대거북. 그리고 개체가 너무 새삥이에요 등이랑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승질머리도 이거 보세요. 이 조그만 펀치랄게요. 저런 뻘밭에 보면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이 녀석을 잘 잡으려면 얘네가 논에 어떻게 있나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잠깐 한번 놔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은 바로 숨잖아요. 인기척이 엄청 민감하네요. 물속에 잠깐 들어가 있어봐. 응, 오케이 알겠어. 멀리서 봤는데 안 보여요. 그 위에서 보면 네. 코 쳐박으면서 가야겠네요. 여기 이 녀석이 아까 제보자분들이 잡아놓은 녀석이고 이 녀석이 뉴페이스입니다. 확실히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잡히는 게 전부 다 붉은기 거북이나 자라 이런 거 한 마리도 없이 다 늑대 거북이라는 게 더 신기합니다. 지금 뱀 발견하셨다고 해가지고 우와 뭐야. 야 이거 유엘모이 같습니다. 얘네가 올챙이 개구리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건들지 않겠습니다. 잡으면 불법이어가지고. 뭐 찾으셨어요? 요 폴리도 나왔거든요. 저 내려가 볼게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그 뒤네. 뒤네. 늑대거북이보다 저희가 먼저 뒤지겠네요. 길로 뛰면 된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브라핑인데 이거. 아니다 진짜 이렇게 흔들었다니까.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 폴을 한번 들어볼 수 없나. 방구도 꼬마서. 근데 등이 맨들맨들했나요? 거북이? 예, 예, 아, 색깔도 초록색 빛이 좀 많이 났거든요. 아, 그러면 자라의 확률이 좀 클 수도 있겠네요. 저쪽에.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뒤지고 있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뒤져볼 건데 일단 여기서 잡은 세 마리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녀석은 여기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오, 보셨어요?
진짜 어우 야 와 미쳤습니다 진짜. 와 이거보다 사이즈는 훨씬 커져요. 아오가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요 정도면 먹을만한 사이즈긴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 와서 뒤져볼 거고 내일 아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생태계란 종은 대부분 환경에 문제를 주고 농가나 생업에 문제를 주는 것 뿐이지 사람의 직접적으로 가하는 거는 요 녀석이 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애한테 물리면요 손가락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 두 마리도 늑대거북이 맞습니다.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아 더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개고락질 애기야. 늑대거북이 이렇게 숨 쉬는 줄 알았잖아. 자 그럼 낮에 계속 돌아봤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시 와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그 옷에 개 많이 탔네. 괜찮아요 잡았으니까 롯나 행복해. 자 여러분 현재 시각 밤 11시 바로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챙이 보세요 여러분. 올챙이 올챙이 때문에 찾을 수 있을라나 싶다. 자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옆에는 지금 보시면 도롱뇽 있습니다. 저게 이제 도롱뇽 새끼예요. 올챙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 물방개입니다. 물방개 누가 그랬는데 저건 맛이 없다 그랬어요. 안 먹을게요. 야 어디가 임마. 청진애나 뭐 요런 종류 같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거머리 있습니다. 거머리 뭐 찾아다니는 코끼리 같은 코를 이발레게. 안 먹을게요. 그리고 이게 무언가의 발자국 같거든요. 보이시죠 이거 거북이 발자국인데 진짜 거북이 있는 거 아니야? 쫓아가 볼게요. 뭐야 너는 지금 박혀있는 거 아니야? 생매장 당한 줄 알았네. 아 그래 가 가 개한자타 하찬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전거예요. 아 발자국이 끊겼습니다. 수로를 따라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네 추측이. 자 여러분 지금 3시간 그냥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내일 오전에 다시 와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 밝아서 다시 왔습니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두더지 사치구나. 또 있어요? 오 왜 이렇게 있지 두 마리가? 아직 말랑말랑하네요. 먹어도 되나? 방금 뭐 잡았는데 좀 두들두들하고 어? 여기 맹꽁이 없죠? 맹꽁이 같은데? 아유 너 잡으면 안 돼. 죄송해요 봐주세요. 안 먹었잖아요. 결국 헌사판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는데 결국 이 세 마리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 녀석들 생태 교란종이잖아요. 살아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폐기 처분을 하고 이 한 마리는 숨진 채로 집으로 가져가서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분 안 계셨으면 얼마 더 찾아낼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제보 들어오면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늑대거북이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은 안타깝게도 숨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아오라고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오를 한번 꺼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오 여기 있습니다. 자 크기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 차이가 요렇게 납니다. 오오오오오. 자 여러분 아오 아닙니다. 아오야 미안해. 아오야 미안해. 자 그래서 이 늑대거북이로 뭘 만들어 먹어볼 거냐. 바로 용궁탕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라나 잉어 같은 걸로 용궁탕을 만들어 먹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늑대거북 악어거북이로 스프 즉 용궁탕 같은 거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잡아 먹어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미국 정부에서 어떤 주는 잡는 거를 금지를 시켰고 어떤 주는 일주일에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거북이는 식재료가 맞습니다. 근데 바다거북이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사가 뜨고 나서 제가 거북이 먹었던 영상에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거북이 먹으면 병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거북이나 민물거북이랑은 달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용봉탕 요리 렛츠고. 삥 치워 냄 워터 아~ 냄비 치 뽕 완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늑대거북 용봉탕이 완성됐습니다.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라 용봉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기름지면서 삼계탕인데 좀 더 깊은 그런 맛이 나고 저번에 먹었던 자라 영봉탕이랑은 조금 다른 맛이 납니다. 늑대거북이 좀 더 향을 내주지 않았나. 왜냐면 기름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왜 이 녀석을 식용으로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여기가 목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늑대거북 살입니다. 먹어볼게요. 초베
너무 부드러워. 아오야 도망쳐. 와 진짜 맛있는데? 자, 요 부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밥! 닭보다 부드러워. 제가 지금까지 리버거트랑 불공기 거북이를 먹어봤거든요. 그것 중에 제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늑대거북이의 표피입니다.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닭 껍질보다 부드러워. 왜 이 늑대거북과 악어거북을 미국에서는 스프로 만들어서 먹는지 이해가 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얘 뒷다리거든요.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은혜야. 아오야 도망가. 하지마 하지마. 아오랑은 전혀 상관없는 애야. 누가 이거만 보고서. 스킵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새끼 아오 먹었대. 아니야 아니야, 아오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뒤로 스킵 버튼 다섯 번만 해보세요. 아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발견된 늑대거북들의 크기는 상당한 크기였습니다. 근데 이만한 애를 발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있구나. 정말 요 녀석을 보일 때 퇴치를 하지 않는 이상 점점 퍼져가지고 붉은 기거북이 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방생 또는 유기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은 저한테 이렇게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쫓아다니는 늑대거북을 먹어봤는데 다 먹었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거든요. 잠시만요.